그날 저녁 중학생들 영어 과외 수업이 있는 날. 뷰티풀하자. 뷰티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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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뷰티풀. 뷰티풀이 빠른 게 아니면 뷰티풀. 뷰티풀. 어쩐 일로 손까지 가리고 쓰는 원혁이 아는 단어가 나왔나 보다. 시험은 끝났고 이제 공포의 채점 시간. 채점한다 이제. 자, 누구 먼저 할까? 잠시만요. 올. 나 이거 캐리지였네. 한국에 와서 영어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 교육열 높은 태훈 씨 덕분에 과외까지 받는 호사를 누리는데 사실 어렵게 부탁한 무료 과외이다. 엄마시 없으면 듀얼링. 200점 맞죠? 어떻게 20개로 100점이 됐어? 하나, 오케이. 둘, 셋, 넷, 다섯. 50점. 원혁아! 네. 이럴 거야? 이번엔 난 중간이야. 됐어, 나. 원혁아. 응.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많이 맞췄다, 그치? 저 공부하면 뭐가 뭔지 몰라. 학급 표기 30개, 시작. 3개. 중학생 3명 중 늘 공부 꼴찌인 원혁이. 탈북 전엔 배고프고 가난해서 학교 가는 날보다 엄마 따라 장사 나간 날이 더 많았었다. 그리고 탈북 과정에서 학업을 놓치고 교과 과정도 많이 다르다 보니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게 당연한지도 모른다. 가난은 가난하면 학교 못 다녀요. 다른 얘기 없어요. 학교 못 다녀요. 가난하면 학교 못 다닌 거고. 그렇죠. 밖에 아주 누상 석상 지내라는데 그걸 못 내면은 돈을 한 장당 1,500원씩 받거든요. 우리 월정만 해도 1,500원 했으니까 두 장이면 4,000, 3,000 기대는데 3,000원씩 돈 내죠. 뭐 한 줄임을 다시피 돈을 내니까. 네, 시계 볼 줄은 몰랐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시계 볼 줄은 언제 하는 거예요? 시계 볼 줄은 이렇게 꽃제비 생활을 하다가요. 한 1년 반 정도 돼갖고 이제 거기 여관에 있다가 시계 볼 줄 몰라갖고 계속 다른 형이 알려줬어요. 그제 그 시각 주방에선 태훈 씨가 저녁 준비로 한창인데. 뭐예요 이게? 묵은지 닭볶음. 이름을 붙이자면 묵은지 닭볶음. 예, 저는 방아하기 싫어요. 이런 말하면 좀 웃긴가? 왜요? 오, 아침 점심 저녁 다 해야 되잖아요. 학기는 그 점심은 안 하니까. 어느새 말도 행동도 학부모가 다 된 태훈 씨. 양 어마어마하죠. 거짓말 맞죠? 함께해요. 좀 이따 보세요. 진짜 남나 없어지나. 얼른 먹자. 어느새 저녁 밥상이 다 차려지고 오늘의 야심찬 메뉴 묵은지 닭볶음탕을 아이들 접시에 올려주는데. 삼촌 묵은지 닭도리탕은 대박. 진짜? 맛있어요. 삼촌이 한 건 다 맛있던데? 그렇죠. 맛없는 게 없어요. 진짜. 잘 먹겠습니다. 바로 밥을 아메라 했어. 아이들이 숟가락을 들 때 주방 뒷정리를 하는 태훈 씨.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못 말리는 총각 엄마는 무엇보다 반찬 투정 안 하고 맛있게 먹어주는 아이들이 예쁘고 고맙다. 예전에는 뭐 많았어요? 고향에서는? 아니요. 그때는 주로 뭐 어떤 것들을 많이 먹었어요? 강냉이 죽음. 김치요, 김치. 아, 그렇지. 김치. 김치가 최고지. 김치가 또. 고랑이 김치가 김치. 최고지. 청국장, 썩장, 썩장. 발레. 아, 썩장이라고요? 썩장이 원래는 발레예요. 발레. 근데 화룡이도 결사한 그릇 답이었네? 맞아, 삼촌이 해주는 요리 먹을 때 맛있는 거 되게 싫어해. 한 그릇 더 먹을 거예요? 가장 박찬이네. 폭발적인 반응이다. 저는 원래 많이 먹어요. 뭐, 이렇게 맛있을 때 세네 그릇 정도 먹어요. 밥도 꽤 많이 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집 일주일에 20kg 먹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아이들 시중 드느라 정작 태훈 씨는 앉아서 숟가락 한번 들지 못하는 저녁 시간. 다 같이 한솥밥을 먹는 하루가 또 늘었다. 그날 밤. 얘들아! 탈 줄 알아. 아이들을 거실로 부르는 태훈 씨.
뭐가 좀 이상해?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정하이 이제. 오늘 다 같이 우리 오랜만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자자. 싫어. 어? 어? 오랜만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자자. 왜? 어? 어때? 누군가 한 명. 오랜만에 다 같이 자고 싶은 모양인데. 야, 빨리 다 이불 갖고 와, 빨리. 아이씨. 빨리 이불 갖고 와. 빨리 자기 덮는 이불 다 갖고 와. 이젠 제법 머리가 컸다고 뜸들이는 아이들. 남자 일곱이 누우니까 넓은 거실이 꽉 찬다. 장난꾸러기 원혁이의 만행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이번에는 태훈 씨의 젖가슴을 만지겠다고 달려드는데 그때 민석이가 이불이로 구르기까지. 어느새 난장판이 된 이부자리. 불 꺼요. 순간이야? 웬일로 친구들을 집까지 데려온 민석이. 저요? 응. 이수호요. 어? 이수호요. 이수호야? 네. 어. 아, 너. 잠시만 기다려. 얼마 있지? 진짜 넓다. 삼촌. 없잖아. 왜? 돈은 왜요? 삼촌 나 돈 못 사래. 무슨 돈? 한 2,000원만 정도. 어디 가게? 아이스크림. 응? 민석이 학교에서 잘 지내? 니네랑? 네. 어? 민석이 학교에서 점심도 아직도 안 먹지? 네. 그럼 뭐지? 수호하고 예찬이가 같이 가서 뭐야? 민석이 팔 불편한 거 알지? 네. 어, 그러니까 식판을 들고 밥을 못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니네가 같이 가서 좀 타주고 그러면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티나게 같이 막 들고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같이 옆에서 줄 서가지고 민석이가 두 손을 왜 책만 들어줬잖아. 그러니까 너랑 같이 앞뒤로 서가지고 네가 바쁠 때 민석이도 밥을 이렇게 퍼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하면 되나. 뭐. 학교도 밥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수업이 있으니까 그거 해줄 수 있겠어? 언어가 먹을 거야? 어? 네. 같이 해줄 수 있어? 네. 민석이가요? 응. 막내예요? 민석이가? 응. 아니 또 있어. 여기가 내가 둘째 막내야. 응. 여기 어떻게 사냐면은 우리 다 같이 그냥 우리 외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어. 그래가지고 민석이야 진짜. 어, 그래가지고 민석이는 우리 집에서 우리 이제 외가족 형제들 중에서 두 번째 막내. 뭔지 알겠어? 네. 서울로 내가 서울에서 애들이 다 같이 그냥 여기서 모여 살자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 사는 거야. 친구들에겐 강원도가 고향이라고 얘기한 모양. 민석이가 조심하는 걸 충분히 알기에 태훈 씨가 거들어준다. 사실 지금 태훈 씨는 살짝 흥분돼 있다. 민석이가 친구 이렇게 데려온 게 있었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사실 대부분 애들이 자기 뭐 이런 거 그런 백그라운드를 숨기기 위해서요. 사실 뭐 집에 친구를 데려온다든지 뭐 가족을 뭐 학교 친구들 보여주는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민석이는 데리고 왔네요. 잘 뭐 저런 거 보면 학교 생활 잘 하는 것 같아요. 자상한 엄마처럼 부랴부랴 간식을 챙겨내오는 태훈 씨. 삼촌이랑 약속했던 거 좀 잘 지켜줘. 알았지? 부담되니? 예찬이는? 예, 부담 안 돼?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렇지? 삼촌 그거 있잖아. 뭐. 그때 민석이가 태훈 씨에게 귓속말을 하는데. 알았어. 걱정이나 좀. 친구들과 놀게 자리 좀 비켜달라는 민석이. 눈치가 좀 없었다. 요즘 보통의 10대 아이들처럼 방과 후 친구들과 컴퓨터 게임을 하고 노는데 평범하다는 것이 이렇게 고맙고 대견한 때가 또 있을까. 며칠 후 나른한 주말을 깨우는 손님의 방문. 누구세요? 누구야? 큰 어머니 오셨어. 오랜만에 태훈 씨의 어머니가 오셨다. 어? 밥 먹을까? 네. 엄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촌아. 삼촌 어디 계세요? 걔는 어디 갔냐, 걔? 옷장이네, 바로. 봤어?
얘는 인사했어? 네. 어. 민석이는 어디 갔어? 공부하고 있었어? 네. 너 처음 보지? 네. 어, 삼촌 엄마야. 언제 왔어, 얘는? 네, 집에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 됐어. 한 달 됐어? 그래? 아유, 잘생겼네. 공부하고 있었어? 어, 그래. 얼른 공부해. 들어가. 어색하니? 어색하니? 그러지. 아니요. 안 어색해? 네. 뭐 가져온 거야? 응. 아유, 무거워서 혼났다. 이게 들고 오더라. 이게 다 뭐야? 이거는 가위질 좀 좋았어. 많네. 응. 저번 날 그거 다 먹었지? 응. 양도 엄청 많네. 네. 애들이 이렇게 해다 줘도 막 한 번이면 다 없어지지? 응. 젖대기한 것도 한 번에 다 먹었냐, 젖대기? 하루에 다 먹었어. 하루에 다 먹었어? 세상에. 이 국물도 다 밥에 비벼서 먹고. 그래, 그렇게 해야 돼. 니네 뭐 소갈비 자주 못 먹어가지고 일부러 엄마 꼭 한 소갈비 해다 준다. 네, 맛있어요. 그냥 갈비는 좋네요. 시집 보낸 딸 집에 오는 친정 엄마처럼 태훈 씨를 보러 올 때면 손이 모자랄 정도로 바리바리 싸우는 어머니. 너 고기 종류는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조금씩만 먹어. 살도 좀 빼고 너. 어? 운동 좀 하고 살 좀 빼. 건강도 좋아야지. 건강 관리 좀 해. 어머니에겐 아직도 품 안의 자식이다. 어? 지저분해서 그래. 야, 쓰레기 좀 바로바로 버리고. 여름철이니까, 응? 어? 이런 거. 그러고 혼자하기 힘드니까 애들도 시키고 같이. 어? 애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너는 뭐 해라, 너는 뭐 해라 이렇게 정해줘. 어? 이렇게 하면서 해, 이거는. 어? 막 음식물 쓰레기도 여기 이대로 놔뒀네, 이렇게. 언제 버리는 거냐? 아니, 버리면 안 돼. 그 버리는 날짜가 따로 있어서 못 버려. 그러니까 날짜 되면 바로바로 갖다 버려. 이런 것도. 이거 이불 빨래는 이거 언제 할 거야, 이거? 이제 좀 냅둬. 이거 됐어, 됐어, 됐어. 아빠, 엄마 할게, 엄마 이거. 깨끗하게 좀 해, 항상. 잠깐이라도 아들을 쉬게 하고 싶은 어머니. 이남 일녀 중 장남. 누구보다도 귀하게 키운 아들이었다. 처음엔 억장이 무너져 이 집도 아이들도 쳐다도 보기 싫었던 어머니다. 정말 막 저 키울 때 진짜 얼마나 진짜 소중하게 키웠는데 제가 근데 집에서는 진짜 라면 하나도 안 끓여 먹어보던 애가 막 가서 보니까 애들 그냥 빨래서부터 그냥 설거 있을 때 애들 뒷바라지 아침 막 그냥 가정부가 하는 일을 지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속도 상하고 막 가슴도 아프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진짜 지네 아빠하고 지 여동생도 오빠를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마 삼촌 잘 도와줘. 어? 알았지? 삼촌 말도 잘 듣고. 어? 응. 너 공부 열심히 해. 너 공부 잘한다고 삼촌이 맨날 오면 자랑한다, 그거. 삼촌이 공부 잘한다고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만해,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해. 뭐 다 애들 청소 잘 도와줘. 잘 도와줘? 응. 안 하대, 뭐. 너 혼자 하대, 뭐. 아니야, 애들 잘 도와줘. 너는 내가 잔소리하자고 싫냐, 잔소리하면? 아니야, 애들 잘 도와줘. 조금 잔소리 좀 하면 싫어하더라, 너는. 태훈 씨는 태훈 씨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서운하다. 삼촌이 잔소리하는 거 싫어하니까 안 해야겠어. 자, 이제 봅시다. 좀 이따 해. 하죠. 그때 뜬금없는 민석이. 어우, 막 여기 인디안 밥도 나오겠네. 엄청 큰 거 나온다.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태훈 씨 다리를 베고 누워 귀를 파달랜다. 없어, 귀지 하나도 없어. 진짜 없어. 됐다니까. 없어, 없어. 여기 하나 있다. 며느리 다리를 베고 누워 있는 아들을 봐야 할 나인데 웃고는 있지만 웃는 게 아니다. 나도 파야 되겠어. 나 여기 숨 들어가. 언니도 산란하다. 얘네 좀 웃기니까. 눈치 보지 않게 키운 태훈 씨 덕. 우리 아들이 여기서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누워있는데 제가 와서 하나는 우리 아들 배 여기 누워있으니까 하나는 배에 비고 하나는 여기 비고 막 여기 울망정망하게 다들 우리 아들 배 비고 다리 비고 누워있는데 마치 막 강아지가 어미가 새끼 낳아서 강아지들 막 달래들어 있듯이 완전히 그러고 있는 거야. 하나 폭이 진짜 그림 같대 보니까. 그래서 내 혼자 웃었대니까요 애들이. 지금 아들이 가장 행복을 느낀다니 응원을 해줄 수밖에. 큰 경제적 정신적 후원자가 어머니다. 그날 밤 니 숙제는 다 했니? 너 숙제 다 했어? 그럼. 어? 기밀 하나 지키자. 숙제는 갖고 와. 작년에 목숨이라도 내놓게 기밀. 요즘 태훈 씨가 가장 걱정하는 덕수와 원혁이.
고등학교도 못 들어갈 성적인데 놀기 바쁘다. 문이 닫아. 며칠 벼르고 있던 참인데 오늘도 공부를 안 한 두 녀석. 숙제 어디까지야? 선생님이랑 같이 푸는 거 몇 개는 손에 푸는 거, 안 푼 거를 이런 것들 이제 다 풀란 얘기지. 근데 지금 하나도 안 했네. 그렇지? 이거는 이건 아니잖아. 그렇지? 하나도 안 했고. 덕수도 마찬가지다. 덕수도 보나마나 안 했겠지? 어? 네. 그치? 왜 안 했어? 응? 태훈 씨의 싸늘한 목소리에 바짝 얼어붙은 아이들. 어? 니네 그때 지난 시간에 시험도 봤을 거 아니야. 니네 몇 학년이라고? 중학교 3학년. 근데 이건 뭐라고? 초등학교 3학년. 어. 지금 중학교 3학년이 초등학교 가고 있어, 둘 다. 창피하겠어, 안 창피하겠어? 너 주원 중간고사 성적표 기억나? 428명 중에 426등? 어? 뭐가 몇 점이었니? 도대체 10점을 넘은 게 없어. 5점, 6점, 4점, 2점. 이게 말이 되는 점수니? 그렇게 받기도 힘들겠다. 다 찍어도 그 정도 10점은 넘겠다. 김원혁은? 너 중간고사 어떻게 돼? 10점 넘은 거 있어? 어? 니네 둘 다 10점이 넘은 점수가 없어. 10점을 넘은 과목이 없어. 고등학교 포기할 거야? 그럼 고등학교 포기했을 경우 그건 나와의 약속이 아니잖아. 그럼 포기가 아니라 그건 못 들어가는 거야. 어차피 네가 안 했으니까 고등학교 못 들어가는 거야. 조금만 노력해주면 좋으련만 노력조차 하지 않은 아이들이 답답하다. 니네 뭐 많이 하고 하루에 막 책상에 보면 다 6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얘기 아니야. 매일매일 1시간씩만이라 하는 얘기야. 또 한 번 하는 마지막 약속. 원혁아, 넌 어떻게 생각했어? 어? 일주일 동안 지켜본다 그러면? 어? 알았어, 가. 이리 가지 마. 덕순이 일주일 동안 지켜볼 거야. 알았어? 언젠가 성인이 되어 이 집을 나가야 할 때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게 도와주고 싶은 태훈 씨의 마음을 아이들이 알까? 예전에 한번 덕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북한에서 왔으니까 그냥 고등학교 그냥 가는 줄 알고 있대요. 절대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약간 믿는 것 같긴 해요. 잔소리 하고 나면 제일 힘든 게 이런 데 처음 거는 말, 처음 뭐라고 무슨 말을 걸지? 이거부터가 저에게 또 고민이에요. 어떻게 얘네들 기분 풀어줄까? 영화를 또 볼까? 아니면 맛있는 걸 해줄까? 아니면 장난으로 뭐 옆구리를 간지를까? 막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막 머리에서 맴돌죠.